퇴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부 하얗고 좀 살짝 통통한 형 있잖아. 그 형의 여자친구가 마중을 나온 거야.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존내 예쁜 거야. 네. 나 교급식 잘 맑은 국. 먹었는데 입대해서 군식도 빨간 거, 맛있게 빨갛게 먹을 수 무슨. 있어? 나는 학교에서 먹었던 거보다 잘 나오는 거야, 군대가. 뭐 개해자다. 나 존내 맛있게 먹었잖아, 그래서. 다육했거든, 군대 그 훈련소에서 밥? 나만 만족했잖아. 근데 토요일에 돼가지고 이제 군대리아가 나왔어. 평소에는 존노맛이라고 하던 애들이 군대리아 날 되니까 까나시지 이러면서 갑자기 병신. 진짜 사나이 존나 봤나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이라서 허세충들 존내 많았던 것 같아. 특히 공익은 나 저번에 얘기했지. 방송에서 보면서 와 이거 현역 분대야? 애들 왜 이렇게 다 착해 보이고 뽀송뽀송하고 뽀샤샤하냐. 공익은 다 사갔어. 애들 존나 샀고 막.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 나이가 달라. 그리고 와 진짜 썰 푸는 거 들어보면은 뭐 자기가 무슨 뭐 나이트에서 일했고 뭐 누구는 뭐 누구를 뒤를 봐줬고 형을 뭐 봐주고 뭐 형 뒤를 봐주고 일진 하던 애들이 거기 와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.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그냥 아, 저 새끼 이제 시작했구나. 여기서 자기가 힘을 권력을 잡고 통제할 수 없잖아. 어떻게든 가오를 존내 잡는데. 근데 그때는 20대 초반이라 약간 근데 그게 가오가 사는 게 있어 약간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 때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찐따. 20대 초반에는 그게 또 먹히는 나이잖아. 그런 애들은 가오가 좀 산다? 근데 한 이제 한 28이야. 내가 저번에도 썰 한번 풀었는데 28인데 이 형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래. 그래서 벌써 세 번째래 이번이 훈련소 입소가. 아 일차에 나갈까 뭐 간을 계속 봐. 근데 자기도 얘기하기 좀 민망한가 봐.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말렸어. 어느 정도 이제 다 정이 들었잖아. 훈련소에서 드는 정이 진짜 그 약간 그 거품정이 있는데 그 거품정이 레전드거든. 왜냐면 갑자기 다 끌려와가지고 그게 일심동체가 강제로 약간 되는 분위기가 있어. 거품정이 있는데 나가만 연락해 레전드. 절대 전화 안 하죠. 근데 또 그 사람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훈련소 생활을. 근데 왔을 때부터 벌써 득도한 얼굴이야. 다른 애들은 막 당황하고 이러는데 그 형은 오자마 왔을 때부터 편안해 얼굴이 그냥. 원래 그런 거야. 원래 그런 거 없어. 뭔가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거 있지 약간. 그러니까 따르지는 않아.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 진짜 병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. 1주차 2주차 때 빌드업 다 실패하고 3주차 때 결국에 꾀병으로 나가더라. 레전드였어. 그쯤 되면 훈련소 덕후 아니야. 그리고 또 다른 형은 되게 조용했던 형이 있었는데 엑스박스 게임 좋아하고 콜 오브 듀티 좋아하고 얼굴이 통통하고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성에게 인기 있을 스타일은 아니야. 근데 뭔가 이렇게 눈빛은 살아있어. 눈이 커가지고 눈빛은 살아있고 이 형은 26인가 그랬어. 거기서 좀 양아치 애들이 있었어. 맨날 가오잡고 여자를 꼬시는 법을 강의를 해. 근데 거기서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알잖아. 그 젊었을 때 그 혈기 그 분위기. 이게 그 훈련소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막 다 같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애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뭐 이렇게 다 자기 할 거 하고 있는데 어쩌고 막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다 귀는 거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야. 다 귀는 다 그쪽에 가 있고 내가 걔가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. 이거 하면 안 넘어오는 여자가 없대. 자기가 무조건 다 꼬셨대 이 기술로. 너 어떻게 꼬시냐? 진따들 주먹. 집중 좋네. 집중 좋네. 처음에 번호 딸 때 무조건 멘트 이렇게 하래. 제가 원래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닌데 이 멘트를 하래. 이게 핵심이었어. 아 진짜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무조건 넘어온대.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.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. 아까 전에 그 조용했던 그 형 있잖아. 근데 이제 되게 조용하고 되게 작은 정원에. 그래서 그 형은 약간 가오 잡는 애들이 약간 그 형은 맞먹는 느낌으로 약간 동등한 느낌으로 친하게 막 지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출소날이 왔어요. 출소가 아니라고. 퇴소냐? 퇴소날이 왔어. 퇴소. 퇴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부 하얗고 좀 살짝 통통한 형 있잖아. 그 형의 여자친구가 마중을 나온 거야.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존내 예쁜 거야. 네.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여자친구예요?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분위기가 존나 개찐따 마냥 막 진짜로 그 형은 쑥스러워하면서 여자친구야 하면서 그냥 데려왔어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척 얘기하는데 그 형이 눈이 살아있다고 했지. 그냥 병신 이런 느낌.
아니 근데 저는 항상 훈련소 때 얘기하는데 존나 재밌었다 그러잖아 내가 맨날. 훈련소 때 진짜 재밌었어 우리. 우리 군대 1번 체중계 150kg이 맥스인데 에러 떠서 별명이 에라드래곤이었음. 본인도 약간 과체중 군대 있었단 소린데. 그 과체중은 과체중들끼리 모아놓거든요. 이걸 들키네. 왜냐면은 비만 소대라 그래가지고 같이 훈련하면은 비만 소대가 못 따라오니까 훈련이 안 되거든. 그래서 따로 운영해. 근데 애들이 존나 부러워하는 거야 그냥. 근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힘들지. 근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존나 힘든데 우리는 다 부러워해. 어 야 쟤들은 걸어 다녀. 그리고 걔들은 무조건 살 빼는 거 다이어트 다 목표로 시켜. 그래가지고 살 빼서 출소 시켜 다. 성도 교회 가서 소리 질렀어. 그냥 군대 가잖아. 노래 멜로디 나오면 존나 신나. 어 내가 왜 이렇게 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? 어 내가 몸이 막 댄스를 추면서 아 이게 멜로디라는 거구나. 제가 봤을 때는 뭐 클럽이나 나이트 이런 거는 진짜 상대가 안 돼요. 그냥 락 페스티벌. 락 페스티벌보다 더 심해. 예배를 좀 격하게 드려요. 예. 나 훈련소 있을 때 역연대 조교 피성이었어. 저는 그 신화의 에릭 한 냄새 안 나요? 내가 1주차 때 에릭이 4주차였어. 교회가 가면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에릭이 있더라고. 한 냄새 안 나요? 그 당시에 에릭이 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했고. 근데 우리 옆 분대 옆 소대에 옛날에 논스톱 알죠? 시트콤. 논스톱에 나왔던 남자 배우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.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눈이 서글서글하게 생겼어. 그리고 코가 좀 길었던 것 같고 키도 180 넘고. 강경준? 아니야. 최민용. 최민용 아니고 이민우 아니고 김진 아니고. 아, 못 찾을 것 같아. 아키네이터로 찾을 못 찾을 것 같은데. 신발을 신겠지. 뭐야 이거? 포켓몬이 귀엽습니까는 뭐야? 야 동계 자주. 아 뭐야 이거? 모릅니다. 야 뭐야? 아니 그 여러분들 그 연예인 결혼한 연예인 사생활 보는 케이블 프로그램 이름 뭐지? 거기에 아 김승현? 어 김승현? 어어어어 김승현이야. 아 이름 들으니까 바로 생각났다. 요즘에도 좀 나오시더라고. 어 봤어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. 드디어 오늘 잘 수 있다. 이제 알았어요. 왜 찾은 거냐 근데 이거. 앙 기분 좋아. 앙 기분 좋아. 앙 오이실.